은행권 가계 대출이 지난달 5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. 한국은행은 9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,135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.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4월부터 6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. 다만 9월 증가폭은 2021년 7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대였던 지난 8월보다는 38.7% 줄었습니다.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6조 2천억 원 증가했고,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5천억 원 감소했습니다.